네, 안녕하세요. 굼샵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손님이 지금 가셨어. 어디 가셨냐고? 집에 가셨어. 이거 손님 컴퓨터 놔두고.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파워가 있대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부품들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걸 지향합니다. 지향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켜보니까 지금은 또 부팅이 잘 돼. 지금 부팅이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우리 거 파워를 꼈다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거 뭐 이게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잘안 되다가 기존에 잘 되는 파워를 꽂았다가 지금 잘 돼요. 지금 보시면 잘 돼. 부팅이 잘 돼요. 신기하죠? 요게 기존에 이제 그안 됐다가 우리 파워 정상적인 파워를 꽂았다가 다시 꼽으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손님한테 설명드렸어요. 실제로 보여드렸고. 근데 이제 집에 파워가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집에 만약에 가져가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또잘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안될 가능성이 커요. 요거는 이제 파워가 불량입니다. 그래서 새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새 거를 말씀드리니까 집에 파워가 있다. 그럼 잘 됐다. 제가 그랬죠. 그럼 잘 됐다. 파워를 가져오셔라. 그러면 나는 공임비하고 점검비만 받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죠. 있는 거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점검 받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다 뺄 거예요, 지금. 다 빼고, 그리고 먼지 싹 털어드리고, 기본적인 거, 칠배 같은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렇게 작업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뭐, 600W, 기존에 달려있는 게 아마 600W인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700W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워를 가져오셨어요. 파워를. 카메라가 반대쪽이구나. 파워를 가지고 오셨어요. 원래는 파워엑스. 파워엑스 파워인데, 절반 거, 기존에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보시면.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와, 저 완전히 노랗네. 저기 있는 거 빼가지고,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